재학생 충원율이 이제 재정이 제한 대학에서는 비중도 높고 이제 다른 지표에서 조금 낮은데 그래도 하여튼 저희가 재학생 충원율은 항상 신경을 좀 써야 되는 부분, 그걸 가장 비중 있게 보고 있습니다. 정부에서는 그거에 따라서 이제 모든 그 다른 것들이 연계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.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한 게 이 빵꾸란 걸 채우려고 하지 말고 빵꾸 안 나게 하는 거 먼저 신경 쓰라는 거예요. 빵꾸란 건 특가시켜버리고 정원 조정해버리고 교수 잘라버리라 이거예요. 그래도 학교 많은 분들이니까 누가 그걸 알아보선 지금 자꾸만 거다 빵꾸란 거 채우려고 빵꾸를 하는 게 한 놈들은 어느 과 같은 거는 애들도 싹 잘라버리고 학점 안 주고 잘라도 새끼들 뭘 가지 안 나오니까 그 짤르는 놈이 있고, 한쪽에서는 그거 채우려고 지금 대가리 쌓아간 적고, 이게 미친 지랄들하고 자빠진 거 아니, 이게, 지금. 그걸 알았으면은 고기를 조인을 했을 건데, 저희들은 이제 그. 그니까 내가 그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해줬는데, 어? 못 들었습니다. 자꾸 딴 소리들만 하고 있어. 지금도 알았습니다. 하면 한마디 하면 되는데, 내가 자꾸 짜증나게 목소리가 커지게 왜 자꾸만, 어? 몰랐습니다. 몰랐. 그렇게 개새끼들이 왜 얘기하면 쌍놈 새끼들이 마이들 속에, 응? 속에 경유기냐 이거요. 야 기가 막힌 얘기 했어? 이게 귀하다고 생각하면 학교, 학과 앞에 기념 편입학원 브로셔가 잔뜩 쌓였는데 그거 어떤 데 그거 봤을 때 컨설팅장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? 예? 그거 나눠줘야 돼? 없애야 돼? 없애야 됩니다. 안 없애는 새끼들 이 새끼들은! 어? 그런 새끼들한테 내가 왜 학생들 몰아다 줘고 들여다가 데리고 월급을 줘야 되는 그런 개새끼들 잘려야죠. 응? 살짝 배집부는 정도 잘려야지. 왜 내가 그걸 몰아다 줘? 개심에서도 애들 내보내고 잘라가야 되는 개새끼들. 왜냐면 좀 그런 생각이야. 약이 나니까 정원 어차피 줄여야 되는데 그런 것과 같은 새끼들 정원 줄여서 교수 대표도 잘라버려.